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오늘 새벽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를 징계했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또한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과 거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익명 인터뷰는 절대 하지 말자는 부탁도 드립니다. 지금은 말 한마디가 당의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선 승리 4개월 만에 지방선거 승리 1개월 만에 다시 당이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당의 혼란을 극복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당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하여 언론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국을 타개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지혜와 의지를 모을 시간입니다. 당이 과거로 회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수권 정당으로서 경제 위기로 인한 민생의 고통을 살피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모든 징계 처분은 윤리위원장이 직접 그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고라고 봤을 때는 직무대행 체제고요. 고리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대표가 완전히 이제 없는 것으로 해석할 때는 권한대행이 된다고 그렇게 실무자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순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5.18 관련 망언 등으로 3개월 당원권 정지가 된 적이 있었고, 그 정지 기간 이후에 최고위원으로 복귀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업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사고를 해석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 당대표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윤리위원장이 징계처분 의결서를 다 통지를 했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해서 당대표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그 권한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최고위원들과 논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